힘들어서 술 많이 못 먹거든요. 한잔 하시죠. 슬슬 온다 이제. 다 해줄게. 하고는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다면 만날 수 있잖아. 근데 해서 내 마음을 나 혼자 막 뭐 한다고 내가 그게 좋지 않더라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꽁냥인데 저쪽에서는 꽁냥이 아니고 막 이런. 아, 잘하고 싶지 않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저번에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와인에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는 코리안 그 있었는데 코리안 트레디셔널 조선 하이볼이라고 그 백세주 있잖아요. 이거를 토니버터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하고 이 잘 어울릴지 여러 가지를 먹어서 여러분한테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떡볶이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이거 치킨 후라이드 양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백세주 두 잔을 넣습니다. 두 잔. 느낌적으로 그냥 한 조 두 번 두 잔. 그리고 토닉 워터 두 잔. 그리고 레몬 4분의 1 4분의 1을 넣고 그리고 얼음을 넣습니다. 딱 이게 최고의 비료라고 합니다. 2241 얼음. 요건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조선 아이보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어? 뭐 음료수 같은데? 이거 음료수 같은데? 와, 진짜 그냥 음료수 같아요. 어?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랑 여러분 진짜로 코니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와인 같아요. 이거 농담 아닌데? 이거 진짜 맛있다. 자, 떡볶이랑 한번 먹어요. 떡볶이랑 제가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게임을 하다가 서로가 떡볶이를 먹는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떡볶이를 서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다음 골뱅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잘한다. 맛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 이상형을 넣을 것 같지? 떡볶이 골뱅이 골뱅이 승 치킨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맥주가 사실 치맥이잖아요, 치맥. 근데 여기에 탄산이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치맥 느낌도 있다. 조선 아이보는 뭐 진한 안주도 그렇고 뭐 치킨도 그렇고 웬만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순합니다. 어우, 한잔 하시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와, 내가 표현을 못해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나 백세주 그냥도 맛있는데 그냥보다도 난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술 잘 못 마시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끝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성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슬슬 온다 이제. 아, 온다. 와, 야, 킴덤에서 보면 깜짝 놀라겠다. 힘들어서 술 많이 못 먹거든요. 야, 혼술로 이렇게 취보기엔 또 오랜만이네. 이제 된 것 같은데 주량이? 제발. 아이, 한 병이 넘었습니다. 술 먹을 줄 몰랐어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맞춰가야 돼요. 뭐 여기 지금 물어봐봐. 다 해줄게. 와, 누구랑 먹지? 여자친구랑 먹고 싶다 진짜로. 진심입니다. 아,
때가랑은 그냥 여기 백색이랑 생으로 여자친구랑 약간 부드럽게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그대의 눈에 뭐더라? 아직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옛날에는 솔직하게 우리 고객님은 솔직하게 뭐 얘기하지만 근근히 그래도 뭐 이런 썸이 있었는데 옛날에 내 마음을 나 혼자 막 뭐 한다고 내가 그게 좋지 않더라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꽁냥인데 저쪽에서는 꽁냥이 아니고 막 이런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좀 20대 팬분들 있죠? 없어집니다. 아 이래서 또 마시고 아 좋네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혼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그 밸런스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물어본 말 중에 문세윤이 좋습니까? 딘딘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문세윤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딘딘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딘딘이 술 취해서 형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진지하게 진짜로 너무 서운하다. 아 근데 그걸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아 얘가 듣는 사람은 그거를 담아둘 수 있다 충분히. 이게 그래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고객 여러분, 아 정말 이거 조선 하이볼 추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더 갔다가는 제가 자는 것까지 보여드릴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가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고객 대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